긴 여행에 날씨는 어쩔 수 없습니다. 즐기는 수밖에요. 비를 맞으며 걷는 것도 언제 또 해보겠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지금까지는. 질척거리는 습지에는 나무 데크도 깔려 있습니다. 덕분에 걸을만 합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집니다. 대회 기간 내에 110km를 완주하려면 아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드디어 비가 그치고 어스름한 노을이 지는데요. 백야다 보니 완전히 어두워지지는 않습니다. 하루 왼종일 걷고 이제 저녁에 하룻밤 잘 곳에 이제 텐트 칠 장소를 찾았습니다. 아, 바람도 세차고 비도 부슬부슬 오는 캠핑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20km 가까이 걸었는데요. 첫날이니까 무리하지 않고 쉬어가기로 합니다. 아무도 없는 자연에서 혼자 텐트를 치고 자보는 것. 로망을 이룹니다. 늘 기다려온 시간이라 참 기대가 되고 행복감이 몰려옵니다. 제 인생의 첫 비방인데요. 내일을 위해 잠을 청합니다. 현재 시각 밤 12시 30분. 간밤에 제 주변으로 친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백야에는 하루가 일찍 시작됩니다. 저도 준비를 서두릅니다. 굿모닝. How are you? Fine. Yeah, very fine. D or? I'm a bit sore. I have so pain. Yeah. Will be. See you in Abisk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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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Bye. 같은 길이를 걷다 보니 누구나 친구가 됩니다. 반가운 마음에 서로의 안부를 묻게 되죠. No mosquito. Very much. It's almost air half mosquito. Yeah, yeah, yeah. 트레킹 코스는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산은 웅장하고 초원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비교적 평탄한 길이 계속되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돌길이 나타납니다. 굵은 돌이 촘촘히 박혀있는 오르막 구간도 있습니다. 등산 스틱에 의지해봐도 힘이 듭니다. 성큼성큼 올라오는 아이의 체력이 부럽습니다. How are you? Fine. Is your daughter all right? Yeah, she's totally fine. Oh, nice. You're so brave with your kinder. Yeah, yeah. They are fine. They enjoy mountains always. Wow. 제가 만난 최연소 여행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추억으로 기억될까요? 바이바이. 저도 집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납니다. 어린 아이들 참 대단하네요. 이렇게 높은 산에도 올라오고 긴 트레킹도 엄마랑 같이 갑니다. 대회에 참가하는 연령대도 다양한데요.
May I join you? Yes. 남매와 함께 쿵수레덴을 걷고 있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Tired. Not his first time. I don't know. Maybe lost time for me. More time for her. No, no. I'm 64, you know. So. 64. Yeah. Wow. You're strong man. Yeah. We sit in between.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맥주 하나 주십시오. 맥주 하나 드십시오. Where is 맥주? Exactly. 안녕하세요. 안녕. How can you speak in Korean? I've been in Panmunjom for 3 years. Panmunjom. Panmunjom. 네. 3 years. 네. When? 86 to 89. Yes. 자녀들과 함께하는 도보 여행은 처음입니다. I wanted to do it. Yeah. Yeah. So then we said, okay, we try it. And see how it is. It was really nice. And it makes us coming together mm-hmm. as a family. Mm-hmm. And you know each other when it's hard times. Mm-hmm. She's pushing me up the hills mm-hmm. and I'm pushing her some other places. We learn each other very much. 부모 자식이라도 같이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면 사이가 벌어지기 마련이죠. Okay, okay, let's go. 안녕히 계세요. 드넓은 자연의 곁에서 추억을 쌓다 보면 그 틈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I'll tell the world I'll sing a song. It's a better place since you came along. Since you 트레킹 came 코스가 along. 끝나갈 즈음 엘레시의 가족을 다시 만났는데요. 아들까지 함께 있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사이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속에 보았던 곳 그 길에 서 있네. 이 길은 걷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다른 교통편은 허락하지 않죠. 걸음에 집중하며 걷고 또 걷습니다. 되게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몸이 피곤한 만큼 정신과 마음은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믿기 힘든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무지개가 양쪽에서 시작돼서 가운데로 만나고 있어요. 무지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다니 신기합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라고 쿵수레덴의 자연이 응원해주는 걸까요? 거의 다 왔습니다. 110km의 종착지 아비스코에 도착합니다. 4박 5일간의 여정이 끝납니다. 짜릿했습니다. 저 굉장히 빨리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줄 몰랐고요. 모두들 같은 고통에서 이겼다는 그런 동질감, 그런 그 승리감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속도는 저마다 달랐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를 이뤄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도전이었죠. I'm inside. I have a shower. I have a bed. I have town food. Okay. No more dehydrated food for a while. Okay. Then you know what the change is. Yes, yes. 서로를 향해 아낌없는 격려를 보냅니다. Everything hurts. But mentally, final is much better than the start. Yeah. And I learned one thing. You don't joke with nature. 자연의 위대함과 일상의 안락함이 주는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도전은 여기까지입니다. 라플란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해 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행복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고.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숨겨진 세계, 해가 지지 않는 땅,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 여기는 라플란드입니다. 진짜 좋아. 나도 좋아.